자, 2017년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한 2주일 가까이 되는데요. 아, 참, 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올리는 사람 입장하고 그다음에 보는 사람 입장하고 다 틀리죠.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입니다. 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기꾼들 입장에선 그돈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빈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금이 작게는 몇백만 원서부터 수억, 수십억씩 갖고 있는 그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면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먹잇감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나 같은 놈이 앉아서 주식시장에서 이 빠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새끼 저거 미운 거죠. 그냥 똑같이 지네들하고 똑같이 사기를 쳐먹으면 그냥 잘했시다라고 그냥 손바닥 치고 웃어넘기고 말 텐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을 하면서 꼭 그런 급등 종목이 올라갔다가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는 구간에 제가 저희 카페에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에 매수를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 조심해라, 이런 글을 쓴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제 카페에서만 그냥 저희 회원들하고만 공유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전에 여기 아프리카 방송에서 제가 몇년 전에 방송을 할 때도 그랬고, 유튜브 또한 동영상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면 댓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댓글. 그 댓글에 별의별 욕이 다 많아요.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페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니놈 인생이나 바꿔라,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거 완전 뭐 교주네,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주. 제가 교주 소리 들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30대 후반서부터 그때 당시에 네이버가 카페가 별로 주식 카페가 없었을 때, 그때 제 카페 회원님들이 진짜 수십만 명이라고 하면 약간 좀 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정확히 기억은 남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주식 카페에 회원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서 제가 주식 카페를 한 10년 넘게 접었죠.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런 카페를 제가 만든 지가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카페를 할때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 카페 회원이 저를 뭐 거의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 카페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야, 이뭐 완전히 이거 뭐 교주다. 교주도 뭐 이런 교주가 없네.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제 이름이 땡땡땡 교주라고 그런 닉네임까지 붙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카페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면 별의별 악성 댓글이 달라붙습니다. 특히 이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세력이 혼자서 활동하는 거 아니죠. 작전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알바생들을 돈으로 주고 댓글 활동을 하도록도 만들고, 그리고 종목 게시판에 보면 온갖 알바생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면서 개미들 돈을 훑어먹는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서부터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거를, 아, 내가 이거 뭔 짓거리를 하려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나. 그래서 한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화가 나요. 그래도 세상에는 뭐 굳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니어도 뭐 세상은 항상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놈, 좋은 놈.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치도 뭐 보수와 진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너 편 아니면 내 편.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카페에서 수익률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인생 폐가망신 당하지 마라. 자, 그런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죠. 작전 세력들, 특정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들 입장에선 저 같은 놈이 쥐약입니다. 그냥 혼자만 그냥 잘 처먹고 그냥 잘 살면 되는데, 뭐 잘났다고 임마, 우리들 밥벌이 하는데 네가 초를 치냐,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밥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99%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이 한 가지만큼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SK증권입니다. SK증권. SK증권은 저랑 인연이 많습니다. SK증권은 저랑 인연이 많은데요. 잠시 왜 SK증권하고 인연이 많은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세하게 오늘은 뭐 거론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메인 카페에 오시면, 메인 카페에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어느 카페든 가면 이렇게 공지글이 있습니다. 자, 이 공지글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대한 홍보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 가입을 안 해도 누구든지 다 이거는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글이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붉은 태학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낚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낚였는지 안 낚였는지는 두고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한번 속았다라는 셈 치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고요. 여기 수익률이 이렇게 쭉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 몇백 프로, 1000%, 2000%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500개입니다. 500개. 현재 약 한 290개 정도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SK증권입니다. SK증권. 자, 이거를 과거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이 6,700원까지 올라갔죠. 자, 바로 이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저는 SK증권하고 좀 인연이 깊다. 이때 당시에도 SK증권 제가 종목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분석글을 쓰고 이 종목 꼭지다, 이 종목 지금 게임 끝났다, 그렇게 장문의 글을 쓰면서 제가 분석 시황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때입니다. 이 종목에 올라타면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패가망신하고 전재산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 이때 당시에 글 쓰고 난 다음에, 이게 벌써 2007년도니까요. 그 다음날 검색순위 1위가 됐습니다. 제가 1위가 돼서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다음날 딱 블로그를 봤더니, 블로그 카페를 봤더니 몇만 명이 접속을 한 겁니다. 몇만 명이. 그래서 제 글을 보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반이면, 뭐 절반도 안 되죠. 한 10분지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10분지 8이 악플입니다. 전부 다 악플이죠. 그냥 온갖 비난하는 글이 막 그냥 쇄도를 하는데, 이날 몇만 명이, 그 이후서부터 몇만 명의 접속자가 연일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SK에 대한 분석글을 제가 고점에서 꼭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글을 썼다가 제가 아주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겠죠. 자, 제가 SK증권의 그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꼭지점이 이미 쳤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 지금 몇백 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 카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이 카페는 회비가, 유료 카페이지만 회비가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카페가 바로 두 번째 이 카페입니다. 전 종목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종목,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종목을 찾고 있는 게 있다라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면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잠재 자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은 잠재 자산이 얼마다,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시황 분석 정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는 카페의 분석글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오픈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 분석 시황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만든 카페가 이 카페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SK증권의 잔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이미 꼭지를 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몇 명이 접속이 돼서 악플을 엄청 많이 받았죠. 자, 그때 당시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계속 급락을 해서 6천원짜리가 약 7천원짜리가 700원까지 빠졌으니까 1000% 올랐다가 1000%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요때가 언제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요때가 2014년도 3월달입니다. 3월달 여기가 지금 2014년도 3월 10일, 3월 20일, 3월 30일 뭐 요렇게 되죠.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해서 2014년도에 SK증권을 제가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시황분석을 최근까지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최근에 그럼 이때 당시에 제가 시황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2017년도 9월 15일 4월 10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얼마 올랐습니까? 약 2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2000원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3721 원금 포함해서 약 한 300% 가까이 올랐네요. 원금 포함해서입니다. 원금 빼면 200% 정도 되는 거고 200%가 넘죠. 2724 700원 뭐 아무튼 200% 가까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시황분석을 최근까지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 악재가 터졌죠. 자,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악재가 터져서 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3년도, 2014년도입니다, 여기. 자, 2014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3월 24일 날 SK증권, 자, 우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다. 밀리면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 바로 위에 분석 시향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요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30일 9시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진입하실 분은 이제는 손절가를 잡고 이제는 진입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700원에 들어가가지고 150% 상승 후에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이제 2차 상승 시기가 오는 구간입니다. 자, 2017년도 5월 21일 날 분석 시황을 보면은요. 자, 보시면 자, 현재가 2017년도 5월 27일 날이죠. 자, 현재가가 이날 강한 반등이 와 가지고 1,350원이 됐습니다. 1,35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강합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165% 상승 중입니다. 자,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셔야 되는데요. 2,000원을 돌파를 하면 6,750원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2,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이 변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350원일 때 2,000원 근방까지 일단 홀딩해라 라고 분석 시향거를 적은 날이 5월 27일입니다. 자, 5월 27일이면은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여기가 23일, 요 날이 5월 24일.
5월 27일이면 요 날이네. 이렇게 막 급락하는 날, 요 날. 자, 요 날쯤입니다. 요 날쯤에 1320원이, 아까 저 50원이라고 했잖아요. 현재가가 50원이다. 자, 자, 과거로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볼 텐데. 약 요 때인 것 같습니다. 요 날이네. 자, 홀딩해라. 자, 주가가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강세장이다. 강세장이니까 일단 목표가를 2,000원까지 잡고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빵 하고 상한가가 쳤습니다. 그래서 1725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대권이 오죠. 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730원까지 올랐는데요. 자, 결국은 1945원까지 올랐습니다. 1945원까지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요때에 수익 실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 들어가신 분입니다. 아까 제 기쁨님이라는 분인데, 자, 여기 기쁨님이 최근에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몇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약 5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분석시향, 자, 요게 또 따로 있고요. 또 다른 분석시향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게 나오네. 잠깐만요. 요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분석글인데요. 자, 6월 21일 날, 자, 강세장입니다. 다음 주에 2,000원을, 다음 주, 이게 요 날이 6월 24일 날이잖아요. 2,0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는 홀딩인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2,000원을 돌파를 하고, 자, 6월 24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 24일이면 대충 요 날일 것 같아요. 요 때입니다. 요 때가 요 날이 22일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거의 고점이죠. 자, 2,000원을 다음 주에, 자, 다음 주니까 제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분석 시향을 접습니다. 자, 분석 시향을 접는데, 자, 여기에서 2,000원을 못 넘어가고 1945원에서 주가가 쭉 빠졌죠. 아, 조정을 받는 거구나. 자, 조정받을 구간입니다. 당연하게. 왜? 2,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2,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셨죠?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지 뭐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1945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일주일 이상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1,300원일 때, 1,350원이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 강세장이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그 금액대가 1320원입니다. 그래서 종가상 1350원의 종가가 딱 형성이 되니까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저는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분석글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날입니다. 아까 제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쳤잖아요. 다음주에, 자, 여기를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왔으니까 미리 제가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장이니까 2,000원 근접가까지는 일단 홀딩해라. 작전세력들의 의도를 미리 파악을 하고 2,000원 근방까지 홀딩해라. 195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자, 2,0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는 홀딩이지만 아주 강한 장이니까, 그리고 또 호재도 터졌고, 뭐 증권사 인수, 뭐 SK 증권 매각, 뭐 이런 호재가 터졌죠.
그렇지만 그런 뉴스나 공시는 저는 절대 믿지를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뉴스하고 공시는 저는 99%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뭐 코스피 200 종목이라든가 믿을 만한 대한민국에서 믿을 만한 그런 아주 유망 기업이 아닌 이상 이런 잡주들의 회사는 뉴스 공시는 저는 절대 맹신하지 않는다.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믿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몇분 매수가 이미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니언니언님 분할 매집 중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좀 아쉽다. 다음 주에 조정이 오면 1,500원 이하는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라. 단기 고점이다. 매수하실 분은 조정이 오면 21선 이하를 공략하십시오. 자,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지 1,350원인데 강세장이니까 다음 주에 2,000원까지 홀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그 다음날 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4일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황 분석을 하니까 자, 2,0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는 홀딩이지만 왜? 거기에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단기 대응자, 최근에 들어온 사람,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700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잖아요. 7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쁨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50%를 먹었으니까 며칠 만에 그렇게 해서 아마 몇천만 원 벌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벌었는데 이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야 너는 천 몇백 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으니 2,000원까지 올랐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라. 왜? 너가 매수한 금액 이하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미리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2,00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는 홀딩이지만 단기 대응자, 기쁨님처럼 최근에 천 몇백 원, 1,300원, 1,200원, 1,500원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자가를 잡아라. 1,300원이 무너지면 하방 조정이 온다. 아직은 강세장이다. 그렇지만 홀딩을 하는 거죠. 아직은 강세장이니까 다음 주를 예측해 드리는 거니까 아직은 홀딩인데 2,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는 홀딩이지만 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하락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 대응자는 수익 실현을 해라.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1630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하방 조정이 온다. 라고 분석 시향거를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를 봤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9일 날, 내일이 아주 중요하다. 1535원이 무너지면 하방이 1535원인데 하방이 무조건 1340원 근접가까지는 온다. 이 구간이 오면 전략적으로 일단 한번 추격 매수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반등권을 못 오면 반등권이 못 오면 이 종목은 다시 하방 압박이 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월 29일 날, 자, 이 분석 시향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535원이 무너지면 하방이 1340원까지 근접가까지 오게 돼 있다. 이건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왜 빠지느냐?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가 상방이고 얼마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무조건 하락장이 얼마까지 온다라는 걸 저는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예측을 드리는 게 맞아떨어지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저를 믿는 거죠. 믿으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카페 회원이 아닌 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유튜브에서 동영상 한번 보면, 야,
이건 무슨 뭐 교주 같아. 이 사람은 교주야. 뭐 이런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6월 29일 날 한번 보자고요. 자, 6월 24일 날 1630원이 무너지면 하방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30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하방이 온다. 아직은 강세장이지만 홀딩이자, 홀딩이지만 다음 주에 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수익 실현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4일 날 후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날이 6월 22일이니까 한번 봅시다. 6월 23일이죠. 여기 보면 6월 23일입니다. 자, 치고 올라갔어요. 자, 치고 올라갔는데 요 날이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자, 2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미리 예측드렸죠. 돌파를 하면 홀딩인데 직전 정고점 1934원에 때려맞고 밀린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자, 돌파 못하면 이거 무조건 하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뚝 하고 이게 벌써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약 10%가 개파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1640원이면 대충 미리 예측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21선입니다. 21선. 21선이 제가 미리 이때에 예측드렸을 때, 자, 요 날이죠.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1635원이잖아요. 35원, 여기가. 1635원. 날짜가 얘가 여기서 견디면, 이틀, 3일 동안 견디면 얘는 30원, 4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600, 약 30원에서 35원인데, 대충 선 걷더니, 21선이. 자, 그래서 견디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650원이죠. 자, 미리 제가 이날, 이때 예측 드리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 올라오는 거 하루에 얘가 며칠 동안만 여기서 홀딩을 해주면, 견뎌만 주면 21선은 계속 쫓아붙기 때문에 약 그 수치 계산을 한 금액대가 제가 미리 예측을 이때 1600원, 1500원이었을 때 21선이 앞으로 3일, 5일, 4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 유지돼 준다면 하루에 몇십원, 몇십원씩 올라서 약 1650원대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하방 압박이 올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진 금액대가 얼마입니까? 자, 하루 이틀이 더 지났으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1650원대에서 옆으로 뚝 하고 지금 밀린 겁니다. 이게 바로 차트 분석이에요. 미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00원대에서부터 21선 금액대가 약 1650원이다. 제가 뭐 5원짜리까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제 대충 계산을 미리 숫자 계산을 해 놓은 금액대가 1650원이에요. 1650원이 깨지면 무조건 이 종목은 하방이다. 하방 압박을 본격적으로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2000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걸 미리 이날 예측 드렸는데 결국은 이날 깨고 내려가죠. 이날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자, 분석 시간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6월 29일. 자, 이제 내일이 중요하다. 6월 29일 날 6시 18시 22분에 글 썼으니까, 자, 이 기쁨님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위해 가지고 원래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씩씩하게도 이 종목을 치고 몇천만 원을 매수한 걸 아니까 이 잘못하면 수익권 다 반납하고 물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6시 22분에 분석 시간 거를 부리나케 쓴 겁니다. 자, 이날의 종가가 1610원인데
1535원이 무너지면 하방이 1340원 근접가까지 온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오면 일단 수익 실현하고 이 구간이 오면 한 번쯤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로 단기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쫙 1500원까지 빠지니까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미리 1535원 이하 1340원까지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적 추격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를 잡을 종목은 물려도 손절가를 잡을 종목은 아니다. 자, 최근 악재가 터졌지요. 증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데요. 이런 잡뉴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절대 속지 마라. 야,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단순히 이런 악재를 터뜨려서 조종을 주고 반등이 오는 종목이라면 절대 종가상, 일봉상, 종가상 1535원을 깨지 않는 게 정상이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종가상 1535원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 조종이 정상적인 조종이다. 2000원까지 올랐다가 조종이 오는 구간이라면 절대 1535원을 깨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렇지만 1535원을 깨면 무조건 1340원 근접가까지 하방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건데, 이 1340원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이 흘러내릴 때 미리 얘가 주가가 앞으로 10%가 빠지든 5%가 빠지든 20%가 빠진다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대가 약 1535원. 자, 여기를 깨면 무조건 1350원까지는 하방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정이면, 지금 장세, 지금 흐름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강세 종목이니까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러면 21선을 잠시 깼어도 얘가 바로 튀어 올라가야지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하방 압박이다라고 하면 절대 21선을 못 넘는다라는 걸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견뎠어요. 자, 다시 1370원의 종가상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의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라면 절대 1550원을 절대 안 깬다고 그랬죠. 이게 깨지면 무조건 1340원까지는 하방이다라고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어느 날? 이날 제가 미리, 일주일 후에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한번 주가 한번 보자고요. 자, 1530원이네요. 5원 차이로 종가가 결국은 지지받고 종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1535원을 거론을 했는가. 미리에, 자, 여기 종가상 보세요. 기가 막히게 5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제가 미리 계산을 때린 금액이 1535원입니다. 1535원. 자, 6월 29일 날. 그렇게 해서 1535원이 무너지면 다시 이제 이날 미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며칠 후에 주가가 1535원을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수치로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약 1340원입니다. 그래서 1535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1340원 근접가까지 하방이 온다. 그래서 결국은 1535원의 종가가 이날 끝났습니다. 이날. 자, 5원 차이로 결국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정상적인 조종 하락장, 강세장에 건전한 조종장을 거치고 주가가 다시 반등권이 오는 종목이라면 절대 1535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원을 깼네요.
자, 그 다음날 봅시다. 자, 다시 지지 받았어요. 자, 다시 1520원. 다시 1400원. 종가상. 자, 다시 지지 받죠? 자, 1470원. 1510원. 1490원. 1500원.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죠. 그만큼 1535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정상적인 종목이면 이렇게 조정받고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악재 한번 터뜨려서 물량을 훑어내고 다시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절대 1535원을 쉽게 못 깬다. 종가상. 그래서 얘가 반등권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반등권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선이 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이에요. 이 구간은. 그래서 21선은 올라타고 안착을 하면 홀딩이지만 21선에 근접가가 오면 무조건 때려 맞고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여기서 절대 그 다음날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물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530원을 깨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1350원까지는 하방이다. 1340원이었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날 1367원입니다. 자, 이날의 저가가 1365원이에요. 결국은 하방 압박이 여기까지 뭐 한 몇십 원 차이 안 지네요. 자, 이거를 이때의 예측을 드리는 거니까 2주일 후를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몇십 원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이동평균선을 미리 계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몇십 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제 얘기대로 아까제 말씀드렸죠. 아까제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1600원 이하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뭐 거의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먹은 거 아닙니까? 10% 먹고 21선이네? 아, 그러면 수익 실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21선에서 때려 맞으니까 다시 1530원을 깨니까 제 예측대로 1360원까지 빠졌다가 95원의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시황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종가상 절대 1535원이 무너지지 않는다. 미리 예측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8일이네요. 자, 일주일 후에, 6월 29일 후에, 일주일 후에 제가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분석부를 쓰는 겁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결국은 하방이 왔습니다. 자, 하방이 왔는데, 자, 이날이 6월 29일 날 후, 요날이 이제 7월 8일이니까, 뭐 7월 7일이나, 요날이 7월 7일이나 요날이 아마 날짜가 이게 지금 8월 달로 넘어가네. 7월 8일 날이면 요때쯤 되네. 요때 1600원에서 매수 들어가라. 1600원 이하는 매수 들어가라. 1535원 지지대.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 미리 이제 또 예측을 드린 겁니다. 요놀이 7월 14일 11일 요놀이 뭐 7월 한 10일쯤 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8일 날 되네요. 자, 결국은 하방이 왔습니다. 이제 1400원 이하는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 1400원 이하, 자, 1400원 근접가에서 반등권이 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황 분석거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분석대로, 자, 7월 15일입니다.
분석대로 하방이 왔습니다. 동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오려면 반등권이 추가 반등권이 오는 종목이라면 절대 1,400원을 깨지 않는다. 이 종목은 전략적인 매수 구간이지만 종가상 지지를 받은 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실 분은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1,400원을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권이 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하방이 더 커진다. 이 경우 1,200원까지 하방이 올 수 있다 라고 미리 예측되는 날이 7월 15일입니다. 1,400원을 절대 깨지 않는다. 이 종목이 조정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받고 반등권이 오는 종목이라면 1,540원에서 1,400원을 절대 깨지 않는다. 이 구간은 1,400원에는 한번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 구간은 전략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만 21선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올라오면 21선에서 무조건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자, 이때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 구간이지만 종가상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자, 1,400원 지지받고 추가 반등권이 오지 않으면 하방이 커진다. 이 경우 1,200원까지 하방이다. 자, 7월 15일 날이니까 대충 요때 되네요. 자, 요때죠. 자, 여기가 13, 14잖아요. 자, 1,400원 이하는 무조건, 여기가 1,490원이니까 1,400원 근접가는 무조건 추격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21세미 오면 요거 한 10% 땡겨 먹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요때 7월 15일이니까 요날이 자 요때 주가가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1,400원을 깨면 1,400원을 깨면 이 종목은 무조건 1,200원까지는 하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0원 근접가까지 1,240원까지 하방이 왔죠. 제 분석이 정확하잖아요.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예측이 왜 가능한가? 이 종목은 이미 여기에서 때려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작전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때는 올라갔는가? 이때는 왜 올라갔는가? 왜 올라가는가? 계속 급락을 시키면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주면서 약 일주일 동안에 또 실컷 개미들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날 7월 14일 날 이날이네요. 이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다시 1,400원 깨면 이 종목은 무조건 1,200원까지 하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방 1,230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대충 잡아서 1,245원이니까 자, 이런 시황 분석글을 제가 미리 예측해서 드리니까 귀신같이 마치는 거죠. 마치다가 보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믿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겁니다. 이런 동영상을, 이런 글을 쓰는 걸 보고 앉아가지고 최근에 보시는 분들이 너 인생 네 혼자나 바꿔라 임마. 뭐 이 카페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교주네, 교주가 따로 없네 이런 글을 씁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주는 맞아요. 뭐 교주가 뭐 딸내 교주인가?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교주가 맞잖아. 그거 저 교주 아니라 소리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는데 뭐 어떡해. 그 대신 나쁜 방향으로 교주는 아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분석대로 1,400원 이하는 무조건 빠지고 그 다음에 1,400원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권이 오지 않으면 자 반등권이 오지 않으면 근데 왔죠. 그래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방이 커진다. 이 경우 1,200원까지 하방이 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7월 15일 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황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그러나 하방 압박이 아직은 더 남아 있습니다.
분석을 잘 보시고 단기 대응자는 주의를 요하는 구간입니다. 자, 분석대로 하방이 왔습니다. 다음 주 조정이 더 옵니다. 이날이 7월 29일입니다. 이날 걸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하는 7월 29일이고 지금이 9월 20일이니까 약 두 달 가까이 되잖아요. 두 달. 두 달 차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밑에 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공개를 해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요거 한번 봅시다. 자, 7월 29일날, 7월 29일날이니까 대충 요날 되네요. 요날, 요날이 31일이네요. 자, 1200원까지 제 예측대로 하방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00원대 오면 저처럼 이렇게 초단타 치고 뭐 전업 투자자들은 이날 그냥 뭐 몇천만원 그냥 지르는 겁니다. 자, 지르면 요거 한 10% 간단하게 먹는 거잖아요. 며칠 만에 먹는 건데, 자, 요날 이제 분석 시황글 7월 31일이니까 29일이나 31일이나 뭐 매 마찬가지죠. 자, 하방이 왔습니다. 다음 주 조정이 더 옵니다. 이번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1차가 1150원이고요. 2차가 1050원입니다.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미리 7월 29일날 제가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은 매수를 하고 실패를 보더라도 중장기 투자자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반등권이 다시 급등이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루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월 29일날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이번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1차가 1150원이다. 그 다음에 2차가 1050원이다. 그러니까 1차에 한번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고 조정이 오면 다시 1050원에 2차 추격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을 짜라 라고 제가, 이 구간은 매수를 했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져도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구간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까지, 지금 이거 뭐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시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이후 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요건 7월 29일이니까 1150원, 1050원에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다 분석 시황을 써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 이후 꿀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요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자, 이번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1150원하고 1050원이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자, 이런데 1150원이 대충 여기죠. 1150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1158원 가까이 되니까, 그 다음에 1050원이라고 그랬나요? 아까제 1050원 대충 한 여기쯤 되네요.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요날 7월 29일이니까 대충 요날이네. 요날, 자, 요날이 8월 1일입니다. 제가 쉬는 날 종목 분석을 해 드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이게 튀어 올라간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제 더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어디까지? 1차 1150원까지. 그래서 결국은 못 올라가고 빠지죠. 1100, 얼마까지 빠집니까? 1158원까지 빠졌네요. 1155원. 뭐 8원 단위는 없으니까 보나마나 1155원이네요 저가가. 그리고 제 얘기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지지가 1150원, 1150원까지는 하방이다. 이때에 1300원일 때 제가 시황 분석 드렸습니다. 아직 하방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절대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더라도 1200원에 매수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1400원, 1400원을 깨면 1200원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1400원이, 1330원이 오면 당연하게 매물 저항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해야죠. 자,
이 종목 단기 반등은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어디까지? 1150원까지. 미리 예측을 2주일이 지나서 한 달 후에 주가를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너희들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결국은 제 얘기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150원까지 빠졌잖아요. 자, 이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주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지 나쁜 교주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최근에 올린 종목 중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 중에 하락장이, 이거 왜 또 갑자기, 이거 녹음이 좀 길어지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안내 드리고요. 기빠지게 한 시간 가까이 녹음했는데 갑자기 녹음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헛질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2부 타임에 하고 싶은 얘기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